반갑습니다. 뉴욕 캐드리 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 내용은 미국에서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다가 또 브랜드를 알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눈에서 안 보이고 간판이 안 보이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그 존재가 잊혀지고 있는 회사들. 그런데 왜 그렇게 갑자기 회사들이 없어지고 있을까? 최근에 와서 인텔이라는 우리가 컴퓨터 혹은 전자제품을 보면 인텔이라는 로고를 오랫동안 봐왔습니다. 그런데 인텔이라는 회사가 요즘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죠. 존재 가치가 인텔이라는 회사는 컴퓨터가 있는 한 영원할 듯 불사조일 것 같은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또 보잉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만들고 있는 보잉. 그런데 지난 1, 2년간 참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여타 우리가 기존에 보지 못했었던 사고들마저도 눈에 띄게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금 몇 달 전부터는 직원들의 노조들의 이 파업 소식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 회사들이 주식의 등락이 커지게 되죠. 올해 미국의 기업들이 높은 금리를 비롯해서 여러 악재에 노출이 되면서 파산이 크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에 파산 보호 신청 건수는 한 달로는 가장 많고 올해 들어서도 지난 14년 사이에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채가 많은 미국의 기업이 고금리 시대를 맞아서 생존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운데 역사적으로 이것이 늘어나는 급증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업 파산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매스미디어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망한 기업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리고 실패가 있기 때문에 망하죠. 파산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기업의 파산이 급증하는 것은 초저금리에 따라 공격적으로 투자에 나섰던 기업들이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 가장 큽니다. 연방준비제도 FED는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다는 징후 속에서도 언제 기준금리를 인하할지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죠. 그런데 현재 파산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 은행 금리 때문만 파산을 할까요? 물론 파산을 하는 이유는 제때의 미래를 알아보지 못하고 또 직원들에 대한 복지와 직원들에 대한 우리가 관리, 메인터넌스와 매니지먼트가 문제가 있어서 파산하는 복합적인 이유들도 있죠. AP통신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수익으로 대출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좀비 기업의 수만 상장 기업 기준 미국 내에 2,000개가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는 7,000개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동네 구멍가게나 스몰 비즈니스처럼 문을 닫을 만큼 또 빨리 열 만큼 작은 규모의 비즈니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파산 업체로는 크루즈 여행사 카니발 크루즈 라인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루즈 여행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배를 보면 그리고 광고를 보면 정말 많은 광고를 해왔었던 수년 동안의 카니발이라는 카니발 크루즈 라인. 저가 항공사 제트플루. 저도 이 얘기를 말씀드렸었죠. 온라인 가구 소매 업체인 웨이페어. 홈 트레이닝 기업 펠로톤. 그리고 전기차 스타트업인 피스커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와서는 현재 스프리트 항공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미국에서. 그렇다면 몇 가지 대표적인 기존의 오래된 회사가 망한 케이스, 문을 닫은 케이스, 물론 전체 회사가 망한 케이스도 있고 지역적으로 문을 닫고 있는 회사도 있죠. 블록버스터라고 있습니다. 이 블록버스터, 1985년 설립된 비디오 대여 체인이었습니다. 아마 20, 30년 전에 미국 생활을 하시거나 캐나다에서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많이 아실 겁니다. 비디오 빌려보던 유행이 있었던 때. 이 블록버스터라는 이 회사는 아주 쇼핑몰 안에는 다 있었죠. 한때는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스트리밍 서비스의 대두로 인해서,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넷플릭스 같은 겁니다. 쉽게 이해하시기 쉽게. 고객들이 비디오 대여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이용하지 않게 되면서 2010년에 파산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뭘 말하나요? 미래를 못 따라간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코닥 필름이 있습니다. 물론 경쟁이 됐었던 후지 필름이라고도 있죠. 필름 사진의 선두주자였었던 코닥.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어디에 밀렸나요? 올림퍼스라는 회사에 밀렸죠, 처음에. 2012년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굉장히 놀랄 일이었죠. 왜? 필름이라고 하면 대명사인 회사가 코닥이었습니다. 렌즈, 카메라 렌즈 하면 또 코닥이었고요. 회사는 전통적인 사진 시장의 쇠퇴를 예측하지 못한 것이 큰 원인이었습니다. 야후가 있습니다. 야후. 뭐 일본 야후는 아직도 짱짱하긴 합니다만 1994년에 설립이 된 야후는 한때 인터넷 포털의 대표 주자였지만 지속적인 경영 실패와 기술 변화에 대응 부족으로서 어디에 밀렸나요? 구글에 밀렸습니다. 2017년 비즈니스 부문을 버라이존에 매각을 했습니다. 세포라. 세포라라고 아시죠? 시얼스 백화점은 아실 겁니다. 한때 미국 최대의 소매업체 중에 하나였었던 이 세포라는 온라인 쇼핑과 변화하는 소비자의 선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결국 2018년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또 하나 짚어보죠. 폴라로이드 아시죠? 폴라로이드 카메라, 필름, 사진, 즉석 사진의 선두주자였었던 폴라로이드는 디지털 카메라의 발전과 스마트폰의 대두로 인해서 시장에서 밀려났고 2001년 파산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쭉 들어보시면 공통된 게 있죠.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 그냥 복지부동이죠. 현재에 만족을 했다는 거. 한때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기업으로 뽑혔던 보잉과 인텔이 지금은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인텔은 배당을 중단하고 직원과 자본 지출을 줄였으며 타 회사의 인수합병 대상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M&A라고 그러죠. 보잉은 일련의 사고 등 그리고 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등으로 미국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처지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달 23일 두 회사의 해체나 파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라면서 이들의 위기는 미국 경제가 비상사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한 세대의 전만 해도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제조업체는 손꼽히고 있던 회사는 인텔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구글을 얘기하는 거나 같죠. 한국에서는 네이버를 얘기하는 거나 같은 회사였습니다. 보잉은 지난 5년간 나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두 회사의 합산 시가총액은 절반가량으로 떨어지고 주주들 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아직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제품을 설계하고 있죠. 이를 만드는 제조업체들은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1999년 말에는 미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10대 기업 중에 4개가 제조업체였습니다. 지금은 상위 10위 내의 제조업체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나마 주목을 받고 있는 테슬라. 테슬라가 몇 위인지 아십니까? 11위입니다. 인텔과 보잉은 한때 획기적인 제품을 까다로운 사양에 맞춰서 일관되게 높은 품질로 제조하는 최고의 기업이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평가는 거리가 멉니다. 두 회사는 모두 스스로의 실수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인텔은 애플의 첫 번째 아이폰 제품에 반도체를 공급할 기회가 있었지만 수익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초소형 회로를 만드는 최신 기술을 늦게 도입했고 인공지능 AI의 열풍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보잉은 항공기를 완전히 재설계하거나 교체하기보다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도움으로써 인기 기종인 737, 보잉 737,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인 엔진을 장착하는 것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두 건의 치명적인 추락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부품 조달을 아웃소싱하면서 숙련된 엔지니어들이 이탈을 하면서 품질 저하와 생산 지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인텔의 기업 가치 얼마인지 아십니까? 현재 1천억 달러입니다. 한화로는 138조가 채 못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요즘에 잘 나가죠. 이러한 기술 변화에 따라서 빨리 따라간 세계의 기업 가치는 10조 달러.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의 세계 업체의 기업의 가치는 10조 달러. 한화로는 1경 3,800조. 그런데 인텔은 얼마라고요? 138조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하지만 거대 IT 기업들도 대만의 TSMC의 첨단 반도체 없이는 힘을 못 쓰는 점도 문제이긴 합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우주 문송 분야에서 보잉을 능가하는 수준이지만 미국 내에서 대형 상업용 여객기를 생산할 만한 업체는 없습니다. 보잉이 사라질 경우 유럽의 에어버스나 중국의 중국 상용 항공기 공사 코맥입니다. 중국도 지금 여객기를 만들어내고 있죠. 앞으로 정말 많이 만들다고 지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코맥에 의존해야 할 판입니다. 미국의 기업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지는 이유, 제조업에 등한시했었던 일들, 그리고 미래를 보지 못하는 일들, 그러한 일들 때문에 현재 미국의 기업들은 존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의 내용에서는 뉴욕키다리쌤과 함께 세상 돌아가는 데 있어서 미국의 기업들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 제2세들이 미래에는 글로벌 시장으로만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지 그런 관점에서 짚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뉴욕키다리쌤의 NKS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차머름 사실 정보를 줘 정직하게 말해줄게 지식만을 보여줄 때 너에게 이어줄 게 가치 있는 지식은 저기 뉴욕 기다리세 당신을 위한 신뢰 채널을 위해 우리의 작은 소리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 이 세상에서 정보가 넘쳐나는 만큼 뉴욕 기다리쌤 당신을 위한 안정된 플랫폼 내 속에서 생생한 신뢰를 만나봐 뉴욕 기다리쌤 당신을 위한 안정된 플랫폼 정대폼 내 속에서 생생한 신뢰를 만나봐 뉴욕 기다리쌤 당신을 위한 안정된 플랫폼 뉴욕 기다리쌤 정보 마음을 알려주는 뉴욕 기다리쌤 여기 와서 모두 함께 알아가자 상식과 지식 모두 쏟아지는 곳 여기 뉴욕 기다리쌤 알려줄게 너에게 정보 한 켤